테크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유압 시스템을 설계할 때 유체역학의 이론을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. 그 중에서 아피니티 법칙 혹은 펌프 상사 법칙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상사 법칙이란 같은 기하학적 구조와 레이놀드 수를 가진 유체 흐름은 역학적으로 유사하다는 법칙입니다. 영어로는 아피니티 법칙이라고 불려집니다. 아피니티 법칙은 팬 혹은 펌프의 임펠러의 직경이 같은 경우와 샤프트 회전 속도가 일정할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팬 모터의 동력과 관련된 법칙, 즉 임펠러의 직경이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공식은 아피니티의 제일 법칙, 임펠러의 직경이 같은 경우입니다.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유량은 샤프트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. 두 번째, 펌프의 양종은 샤프트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동력은 샤프트 회전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. 이 세 가지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프에서 동력 그래프를 나타내는 빨간색 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펜 속도를 100%에서 80%로 줄이면 동력은 50%까지 줄게 됩니다. 펜 속도가 100%에서 40%까지 줄면 동력은 10% 이하로 줄게 됩니다. 이렇게 펜 속도와 동력의 관계를 아피니티 법칙을 통해 알아봤는데요. 이번에는 아피니티 법칙을 이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절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720rpm의 5.5kW 모터의 회전 속도를 40%로 줄일 경우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.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회전속도 40%의 세제곱을 모터 최대 출력 5.5kW에 곱하면 P1의 동력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P1의 동력값은 0.352kW로 에너지 절감률로 계산하면 93.6%가 됩니다. 오늘은 아피니티 법칙을 통해 모터의 회전속도를 줄이면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